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날도 좋아졌겠다 수액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자, 사실 6월 10일 정도면 6월 초 중순 정도면 아직 일러요. 사실 6월 말부터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비도 오고 날씨가 오늘도 너무 좋아서 수액도 조금 나왔을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저희 형이랑 둘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가보자. 우와, 오, 넓적이다. 오, 오, 사, 여러분들. 오, 저거. 우선 넓적 사슴벌레. 야, 오, 아, 야, 나. 오, 넓적 사슴벌레. 야, 삐, 아, 아파, 아파, 아파. 오, 와. 엄청 큰 넓적 사슴벌레가 오자마자 나왔습니다. 야하. 오, 여기 보면은 진짜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넓적 사슴벌레가 활동할 시기면은, 오, 저기 또 있다. 오, 여기 떨어진다. 어, 여기 형 도와줘. 사슴벌레 떨어지는데 놓쳤어. 잠깐만, 형 여기 있잖아. 형 여기도. 오, 여기 애사슴벌레도 있어요. 오, 저기 애사슴벌레가 와, 저기 짱 많아요. 우선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어져. 잡아주세요. 지금 제가 헬멧이 형 땅에 떨어졌어. 오오. 어, 저기 있다. 뭐. 야, 사슴벌레가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좀 일찍 나오는구나. 야. 오, 또 떨어졌다. 와, 지금 진짜 이제 여름 냄새가 나네요. 오, 여기 또 내려왔어. 스고이 대단합니다. 자, 저기 위에 있네.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장난이 아니야. 오, 야야야야. 어, 여기 또 다른 애도 또 떨어졌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넓적이 어디 갔지? 여기도 있어. 아, 여기 떨어졌다. 여기 있다. 이거랑, 그리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오케이. 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한 5분도 안 돼. 5분도 안 돼가지고. 자, 지금 생각보다 빨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진짜로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 3분 정도 만에 잡았거든요. 5분만 더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엔 너무 높게 있다. 저기 있거든요. 저게 좀 많이 높아요. 한 3, 4m? 저런 친구들은 잡으려면은, 네, 나뭇가지로 잡아야 돼요. 자, 아, 3, 4m, 그래도 3m 되죠? 오, 떨어졌어. 어, 저기 있다. 계속 있죠? 와, 꽤 크다. 완전 신생충? 완전 신생충. 아, 오늘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 터졌어요. 와, 꽤 크네. 그래도 한 6cm 후반 정도 돼 보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둘까? 크다. 사실 장수풍뎅이를 약간 예상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예전에 깨비랑 잡았던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사실 약간 좀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넓적 사슴벌레랑 애사슴벌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재밌네. 오 뭐야. 아 이게 누가 도끼질 했네요. 여기 채집지가 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아파. 어.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나. 오 뭐야. 야 오 야 여기도 있다. 오 뭐야. 아까 수컷들 만나서 좀 그랬는데 암컷도 나왔네. 야 진짜 나왔어요. 여기 한번 쳐볼까? 오 뭐야. 와 와 진짜 많다. 자 여러분들 저 이제 집에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넓적 사슴벌레 암컷에다가 오 여기도 애사슴벌레 암컷 있고. 형이 잡아줘. 지금 오 나방 지금 사슴벌레가 짝짓기 하고 있어요. 어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냥 둘게요. 이 친구들은 짝짓기 번식하기 위해서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있다. 자 애사슴벌레 잠깐만. 근데 이거 안 뜯는 게 좋은데? 이게 뜯으면 수액, 어, 여기 애사슴벌레 한 마리 있다. 더 이상 뜯지 마, 형. 뜯지 마, 뜯지 마. 이거 뜯으면 수액이 말라. 오. 아, 여기 있다. 와. 와, 수액을 먹고 있어요. 어, 지금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하네요. 오, 떨어져, 떨어져. 호호. 오 말벌 말벌 소리 들린다. 조심해. 오오오오오오 오, 말벌 오오오오 어 저기 위에도 있다. 들어갔어? 내가 떼볼까? 이게 다 신생충이야. 지금 다 반짝반짝 거려 몸이. 아 이게 10분 채집 지났다. 15분 채집으로 해야겠구나. 여기도 있다. 어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넓적 사슴벌레를 굳이 잡아야겠다고 잡고 있습니다. 높이 있었거든요. 잡았어? 잡았어? 던져서 잡는 모습입니다. 저걸 굳이 던져서 잡겠다고. 네,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진짜로. 네. 어? 찾았어? 그래, 잡자. 어차피 많이 잡고 풀어줄 거긴 한데, 우선 기어코 뭐 잡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네, 여기. 저기. 올라갔잖아. 아니야? 저기 있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있어요. 어 떨어졌다. 와 꽤 크다. 어 큰데? 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밤 채집은 말벌이 있을 수도 있고 뱀이 있을 수도 있고 진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다니지 마시고 꼭 동행해서 최소 2명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비상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뭐 핸드폰 배터리가 안 터지는 곳, 핸드폰 신호가 안 터지는 곳 뭐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진짜 빠르게 내려가네요. 진짜 후다닥 잡고 10분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거의 1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채집한 개체들이에요. 지금 넓적 사슴벌레는 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잡아갈 계획이고, 애사슴벌레들은 좀 풀어줄 계획이에요. 자, 참고로 이 친구들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채집을 한 친구들이라 농장에서 이제 키울 거예요. 자, 갈 친구들은 가라. 자, 풀어줘야지. 암컷은 몇 마리 필요하고, 수컷들도 오늘은 막 그렇게 많이 풀어줄 친구들이 없네요. 근데 왜 다 수컷만 있지? 수덥 저기도 풀어주고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 얘도 풀어줘야겠다. 찰나서 태워볼까요? 아, 그래. 오케이. 한 네다섯 마리 정도 풀어주고, 오늘은 한 20마리,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8마리 정도 채집을 해서 갑니다. 18, 19마리 정도. 그리고 멋쟁이 딱정벌레도 한 마리가 나왔어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고 심심한 채집입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